지난 한 주 뉴욕 증시 쉽지 않았죠. 그래도 금요일 분위기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빅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FOMC 회의부터 남은 빅테크들의 실적 줄줄이 발표되게 되는데 이번 주 시장은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PCE에 대한 기대감과 엔화가 외환시장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500까지 모두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후 들어서 탄력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가장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였던 다우지수가 1.64%로 가장 상승률이 컸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3M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지수의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사흘 만에 4만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아무래도 6월 PC의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원 PC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1.67%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요일장에서도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요일장에서는 다소 조정을 받던 기술주의 반등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히트맵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강하게 켜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S&P 내에서 모든 섹터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그 11개 중 6개 섹터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조정을 크게 받았던 M7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0.22%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애플은 인도에서 판매 가격을 낮춘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중국 쪽에서는 시장의 점유율이 16%에서 14%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7월 30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64%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0.69% 소폭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불어들었는데 특히 이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운 강세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모든 종목들이 초록불을 켠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월요일장 국내 증시 반도체주의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0.28%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구글과 알파벳, 최근 유튜브 광고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강한 시장 속에서도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메타는 M7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71%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1.47% 상승했는데 클라우드와 이커머스 부문의 고성장이 예상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와 있고요.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0.2%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요일장에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4% 넘는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테슬라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 부문의 일라이 릴리 2% 내리면서 비만 치료제 테마 내에서 단기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기기에서 덱스컴은 40%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특징주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히트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3M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깜짝 스타죠. 이 3M 22%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972년 이후에 50여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셈이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 역시나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덱스컴은 40% 급락세를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다만 덱스컴이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렸던 이유는 연간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를 40에서 40억 5천만 달러 정도로 크게 내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크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데커스 아웃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커스 아웃도어는 호카와 어그로 유명한 신발 브랜드의 지주회사죠. 2분기 호실적에 따라서 6.3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에 따라 움직인 특징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디즈니부터 살펴보면요. 네, 금요일장 상승률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0.81%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신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작이 굉장히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 동안은 이제 10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마블의 닥터 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복귀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 마블 팬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이 위기의 디즈니 올 봄부터 꾸준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4.94% 올랐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열렸죠. 트럼프가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 비트코인의 그 좋은 슈퍼파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4.94% 올랐는데 이제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장중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가상화폐 관련 국내외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채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모두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국채금리가 횡보세를 기록을 했다가 금요일장에서는 1% 넘는 뚜렷한 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살펴봤던 PC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시장이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이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상품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금값 역시나 1.17% 오르면서 2,400선에 다시 한번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금값도 PC 물가지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달러의 단기 대체재로 꼽히는 금이 이렇게 27달러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WTI는 반대로 1.43% 내렸습니다.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꼽히는 중국 쪽에서 원유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자지구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WTI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이슈들 저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뉴욕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왔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PC 물가지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PC 물가지수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6월 PC 물가가 다행히 월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면서 주가 회복을 뒷받침했었죠. 일단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5% 올랐고요.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PC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점 둘째짜리를 고려한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8%로 정확히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5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08%였는데 0.13%로 조금 상향되게 조정되긴 했지만 반올링 기준으로는 0.1%를 여전히 유지한 게 위안거리였습니다. 시장에 안도감이 흘렀던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치를 연율로 환산되면 2.3%로 나타납니다. 연준 목표치 2%에 거의 다가선 것입니다. 한때 1분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죠. 하지만 2분기 수치를 확인하니 인플레이션이 더는 반등할 우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근원 물가는 거의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당분간 물가 반등 우려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환호까지는 아니었지만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대거 올랐죠. 메타는 2.71%, 마이크로소프트는 1.64%, 아마존은 1.47% 등 그나마 반등 폭이 컸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0.69%, 애플은 0.2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AI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그간 빅테크들이 투자는 많이 했는데 막상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과한 투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탓입니다. 네, 이렇게 PC 지수가 2.5%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가가 안정됐다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에 착수를 해야겠죠. 이번 주 FOMC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월가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9월 금리 인하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충분히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7월 깜짝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었죠. 일관되게 매파 목소리를 냈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지난주 수요일 돌연 7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탓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기 침체 신호가 있는지 의구심이 커졌고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안은 지난 목요일 미국의 2분기 GDP가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사라졌었죠. 미국의 GDP 증가율은 2.8%로 1분기 증가율 1.4%에 비해 2배에 달했고 월가 예상치 2.1%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는 없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7월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바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고 9월부터 연말까지 향후 금리 인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분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9월 25BP가 아닌 50BP 인하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3년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서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간 만장일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50BP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점차 연준 내에서 매파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매파와 비둘기 간 치열한 논쟁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9월 신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FOMC가 끝난 이후 고용 지표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업률이 일단 4.1%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될 징조는 없을까요? 네, 주가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이번 주 고용 보고서와 빅테크 기업 실적을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이 7월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실업률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최저치에서 0.43%포인트 올랐다는 이유로 그는 7월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회 범칙을 고려했는데요. 3회 범칙은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 저점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업률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치솟는데요.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통해 실업률이 치솟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7월 실업률도 전달과 같이 4.1%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증가폭은 17만 5천 개로 지난 6월 20만 6천 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6월과 같이 전월보다 0.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만약 4.1%를 웃돌거나 신규 고용폭이 급격히 줄어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증시에는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 기업 실적도 주요 포인트죠. 그 어느 때보다 AI에 대한 기대치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단순히 부합하는 데 넘어 실적이 이를 훨씬 뛰어넘지 못한다면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또 커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최근 나타난 중소형주로 순환매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고금리의 실적 부진으로 소외됐던 주식들이 금리 인하로 반등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일본 중앙은행이 31일 금융정책 회의를 여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느냐도 주요 포인트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 많으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주요 데이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